기쁘게 일하라.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으면 온 세계는 밝고 맑고 깨끗한 연꽃과 같이 모든 건 기쁘고 즐거운 것뿐이더라. 이것입니다. 관세음 보살한테 또 물었더니 관제기 보살이 가거라. 무조건 가거라. 유사를 가다 지나가다 볼 것 같으면 그게 옴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타날 것이다. 산 꼭대기에 가면 옴만이 반매음이라고 하는 관세음 보살 본심님이여 지나니 말뚝이 하나 딱 박혀 있을 테니까 그 말뚝을 쑥 뽑아라. 그러면 거기에서 원숭이가 한 마리 튀어나올 것이다. 그 원숭이는 돌원숭이다. 그놈의 기운이 천하장산이라. 그놈을 갖다 머리를 홀라 깎여가지고 네 상장을 만들어가지고 달고 가거라. 이랬다 이런 말씀. 그런데 그놈의 버리쟁이가 나빠가지고 가끔가다가 몽리를 부를 때가 있을 테니까 몽리를 부르려면 김고주라고 하는 주문을 읽어라. 그러면 그놈 대가리가 아파가지고 말 안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래서 찬물로 가다가 보니까 오음산이 있어서 거기에 오음만이 만매 말뚝을 뽑으니까 도론승이 아주 못나지 못난 놈이 하나서 딱 쳐나왔는데 이놈이 아주 넙죽 엎드리며 스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얼른 머리부터 깎아라. 대가리 홀라 깎여가지고 그래 이제 머리를 깎았으니 맨대가리로 되겠느냐. 거기다가 모자를 하나 써라. 그래서 도롱태 같은 모자를 갖다가 어디에 탁 대가리에 덮어 씌웠다 이 말이야. 이놈이 좋다고 까득까득하고 가는데 말을 안 들을 때에는 김고주를 딱 외우면은 이거 막 이 모자 쓴 모자에서 뿌러지가 나와서 머리를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꼼짝을 못 해. 아이고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부님 살려주십시오. 한다 이 말. 한참을 가다 하니까 도둑놈 여섯이 그냥 확 달려들면서 네 놈들 보따리 거기 놔두고 가라고 한단 말이야. 뭐 도둑놈 여섯이 아니라 60명, 600명이 달려들어서 선호공이는 겁날 건 하나도 없으니까 대가리가 돌대가니까 네가 원이 먹고 보따리 다 내라. 보따리 못 주겠다면, 못 주겠다면 이 대가리를 부순다. 그럼 대가리 부숴라. 대가리를 떼서 달려들어. 아이 놈들이 도끼 막 그냥 칼창으로 대가리를 탁탁탁탁 때리지. 돌이 돌대가리인데 뭐 대가리가 돌대가리인데 뭐 창이 다 부러져 버리고 뭐 도끼가 다 쪼개져 버리고 뭐 칼이 다 부러지고 뭐 소용이 있나? 스컨 때리다 가니까 팔이 아파서 또 못 때리겠단 말이야, 도둑놈들이. 아이고, 팔 아프라, 팔 아프라. 그래, 실컷 때렸지? 그럼 내가 이제 너희들 때릴 차례 아니냐? 너희들이 나 실컷 때렸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때릴 차례 아니냐? 대가리 내밀어라. 여의방을 딱 꺼내가지고 그러면 대가리 한 번씩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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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놈 때리니까 대가리가 골박세기가 다 깨져서 죽어버렸단 말이야. 삼장급사가 똥을 다 놓고 와보니까 뭐 사람을 여섯이나 뚝 때려 죽여놓은 눕혀놨다 이 말이야. 이놈아 불법이 대자대비인 줄 모르냐? 불법이 제일 불살생인 줄 모르느냐? 사람을 때려 죽이다니. 그러니까 해 아까는 인장 겁나가지고 도망간 양반이 뭐 또 그 잔소리는 또 심하다 그런단 말이야. 야 이놈아 회의 육자 가면 이 육신통이 여섯 도둑놈을 돌이킬 것 같으니 육신통 여섯 신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요. 육조 가면 이 육바람이를 여섯 도둑놈을 돌이킬 것 같은 육바람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파구소하니 이망구진이라 이망구진은 이파구소라 망을 떠나서 망상 번뇌를 떠나서 따로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야단을 치니까 아이고 그 어려운 소리 하지도 마소. 아이고 나는 그런 소리 막 딱질색이요. 그런 소리는 그게 모닥다리가 돼가지고 듣기도 싫소. 맞떡거떡거떡 간다. 너무 자성 뭐 좀처럼 말 안 듣는다 이 말. 사무 가다가 몽리를 부려가지고 그만 삼장급사를 고랑대로 먹일 때는 김고주를 내오면 이놈이 꼼짝을 못한다 이 말.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다가 해태심이나고 잘 안 될 적에는 용맹정진을 하는 게 김고주입니다. 불법이 제세간하야 분리세간과 가니 불법이 세간 속에서 세간을 떠나지 아니하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니 이세 억맥보리는 의욕부터가이니라 세상을 떠나서 따로 보리를 구하는 것은 마치 토끼뿔을 구하려고 하는 것 같다. 토끼뿔이 어디 있습니까? 거북털 토끼뿔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에 도인을 찾아가가지고 날 도인만 만들어 주시오. 얼마든지 스님 하는 대로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10년 동안 내 시봉을 하겠느냐?
10년 동안을 시봉을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네가 도인이 될 것이다.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물 지르고 밥하고 뭐랴 나물 그래 이제 하고 나무하고 불 떼고 그런 거 다 하겠느냐? 아이, 빨래도 하고 스님 등거리도 만져드리고 다리도 만져드리고 막 오만 시봉 다 하겠습니다. 가르쳐만 주십시오.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10년 동안 하는데 내가 한 가지 주문을 가르쳐 줄 모양이니까 그 화두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 화두를 밤낮 주야로 외워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외워가지고 밤낮 주야로 밤과 낮이 하나가 되도록 외워라. 그러니까 잠을 자도 외울 수 있고 꿈을 꿔도 그냥 그 주력을 외울 수 있고 낮에 물론 외우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나무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똥을 눕거나 오줌을 눕거나 그저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서거나 이것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잠을 자면서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잠을 자면서도 또 얘기하면서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될 수 있겠느냐? 하도록 노력해보죠. 10년만 다 노력하면 될 거다. 한번 해봐라. 무슨 화두를 가르쳐주는 거? 화두가 또 좀 이상스러운 화두야. 살짝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그런 화두야. 그딴 게 아니고. 그저 그것만 하라는 거야. 딱딱한 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는 거야. 그냥. 예. 그래,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래, 그것만 하면 된다. 자꾸 한다. 가나, 오나, 이제 앉으나, 서나, 살짝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그런데 또 가니. 10년이 돼서 꿈이나 생시나 뭐 언제든지 그만 살짝살짝 하는구나가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됩니다. 하니까 스님, 응? 됐어? 그럼 됐다. 그럼 됐어. 뭐 더 할 거 없어. 가라. 뭐 확철대 오락해서 뭐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꺼지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됐어? 말하면 됐어. 가, 가. 내가 너한테 더 가르쳐 줄 것도 없고, 네가 나한테 더 배울 것도 없으니 가거라. 그래서 10년 만에 하산을 했습니다. 또 뭐 크게 떼친 것도 따로 없고 그냥 또 내려왔다. 집에 와서 또 돌아오니까 동네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아무개가 10년 동안 산에 가서 도 닦고 왔단다. 우던 집에 모여서 보니까 뭐 몽통구리같이 가만 앉아가지고 살짝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 그거밖에는 할 줄 모르거든. 이렇게 먹을 놈 자식, 괜히 말이야, 산속에 가가지고 허송 세월하고 왔다고 뭐다 쳐다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날쯤 이제 방에 또, 아니, 아니, 할 일 있나? 뭐 자나 안 자나 똑같으니까, 잠을 자도 그거 하는 게고, 잠을 깨도 그거 하는 것 뿐이니까, 또, 가니 한숨 자고 일어나서, 살짝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혼자 이러고 앉았으니. 그날 이제 도동맹이 마침 와가지고 고방을 살살 고방 벼락박을 뜯는 중인데 방 안에서 뭔가 군지렁군지렁 하거든요. 그런데 잠은 안 자고 그냥 군지렁거리나 싶어가지고 벼락박 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 10년 도 닦고 왔다더니 진짜 앉아가지고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그러고 앉았거든. 아이고 큰일 났단 말이야. 큰일 났단 말이야. 어? 벌써 안다 이거야. 어? 아니, 주랑낭을 쳐가지고 도망을 가서, 아이고, 알더라. 진짜 알더라. 알더라. 소문이 그냥 싹 났는데, 아, 남한테 돈을 꿔주고 돈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속이 타서 죽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어떡하면 돈을 받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 답답하니까 이건 뭐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안 되겠고,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안 되겠고, 천성, 도인한테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도인을 찾아가가지고 도인님요 도인신님요 어쨌든지 간에 돈 좀 밖으로 해주십시오. 이만 좀 안 해가지고 아무 때 내가 이렇게 돈을 줬더니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안 주고 저렇게 핑계를 대고 안 주고 내가 이 돈 없으면 큰일 났는데 내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신님 한다는 소리가 살짝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그러거든. 그 소리 한마디 떡 듣고 나니까 옳다니 돈 받을 아주 그만 예? 딱 수책이 딱 생겼다 이거. 가서 돈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야. 아, 이 사람한테는 말이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가서 얘기만 하면 이 사람은 딴 소리 하는 거 없어. 살짝살짝 하는 거 그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일이 해결나 버린다면 둘이 싸움을 해가지고 원수가 됐거든. 원수가 돼서 둘이 맥살대비를 하고 싸우다가 해결이 안 나니까
도인한테 가서 우리 싸우자. 도인한테 가서 해결 짓자. 도인 앞에 가가지고 둘이 또 막동 맥살개비를 하고 싸운다. 한참 싸우는데 스님 가만히 가운데 앉았다가 살짝 살짝 하는 거라. 암만 그러던 뭐 그럼 뭐 둘이 다 악수를 탁 하고 아 참 미안하다고 우리가 이제 싸울 게 아닌데 말이야. 그러면 마음이 확 다 터져버려. 문화 명자니 명삼도 하건대 얼굴을 내 이름을 들으니 사막들을 면하고 견하 형자니 뒤게 탈이란데 얼굴만 보니 해탈스럽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응?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이나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이 모두 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점점 소문이 나서 나라 임금님한테까지 소문이 났어요. 임금님은 또 욕심 많은 게 임금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욕심 많은 게 임금이 제일 욕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아 그런 도인이 있으면 왜 도인을 나한테 일찍 소개 안 하고 내악기 놈들 나쁜 놈들 응? 도인 이름 모셔오느라 임금님 곁에 또 가니 도인이 임금님이 또 앉아 당신이 진짜 10년 동안 산속에 그래 도 닦아서 그래 통했어 그러니까 아 뭐 통한 건 없지만 뭐 그래 되십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내 곁에만 다 있어달라고 절대 나를 떠나지 말고 언제든지 내게 여봐라 내일부터 내 수라상을 갖다가 경상을 차리렸다 내 옷을 하되 꼭 언제든지 두 벌씩 만들어렸다 그러니까 임금님 입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밥도 임금님하고 딱 수라상 경상하고 임금님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고 딱 산다 그럼 할 일 있나? 앉아가지고 심심하면 살짝 하는구나. 그걸 입으로 할 게 아니고 본래 생각으로 언제든지 하고 있어. 언제든지 속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속으로 하고 있는 게 심심하니까 가끔 입으로 한번 나오는 것 뿐이지. 언제든지 24시간 중에 1초도 그것이 떨어지는 때가 없다 이 말이야. 언제든지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잠을 자나 깨나 꿈을 꿔도 언제든지 그걸 하고 있으니까 나 그런데 그 대신들 가운데 나쁜 놈이 하나 있었어. 역적하려고 하는 놈이 하나 있었다. 임금을 쥐고 지가 왕이 되려는 놈도 있어. 임금을 어떻게 쥐니까 하니까 임금님 이발사를 시켜가지고 임금님 이발을 살살 하다가 면도 칼로 가지고 말이야 수염을 싹 깎다가 모가지까지 와가지고는 톡 찔러버려라. 그래서 임금을 죽여라. 그러면은 임금만 죽이면은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너한테는 말이지 고관대에서 백량대금을 내리리라. 안 하면 너 알지?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그냥 어? 간이 벌벌벌벌벌벌 떨려가지고 그 이쁜다지 임금님 면도를 하면서도 지금 어떡하나 속으로는 그냥 걱정이 태산이야. 손이 벌벌벌벌벌 떨리고 지금 이제 한참 이렇게 비어 내려오는데 깎아 내려오는데 도인 곁에 앉았다가 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 다니네. 아이고 그만 칼로 와버리고 아이고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무개가 시켜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냥 막 엎어져가지고 쌀쌀 비르니까 어떻게 바하라고 할것 같으면 우주를 일곱 받고 반 도는 큰 속도 관직병벽대하고 차기와 부령지만은 이런 경계를 마 다시 말해서 무한능력 영원생명 이거 마 아닙니까? 이 마를 마냐라 그럴 것 같으면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집중 잡아모은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중수소기를 내라 일체 대동강 낙동강 한강 금강 모든 강물들이 결국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바다다 그러면 내 오줌물 똥물 할 거 없이 그저 양치질 한 물까지 결국 돌아가는 것은 약수물까지 다 필경에 돌아가는 것은 바다다. 그래서 바닷물이 안 짭니까? 작동산이가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닷물이 항상 풍파가 있기 마련이야. 파도가 있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파도가 있는 거죠. 달은 달대로 잡아당기려는 힘이 있고 지구는 지구대로 잡아당기려는 힘이 있고 아전 인수격인 힘이 있기 때문에 마녀는 인력이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이 당기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바람이 생겨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욕팔풍경계라고 하지 오욕팔풍경계 이 팔풍경계로 말미암아서 바람이 일어난다 바람 때문에 파도가 생기는 거단 말이야.
바람 때문에 파도가 생기고 파도가 구정물이 생겨가지고 출렁궁 출렁궁 하니까 하늘에 있는 달이 밝은 달이 다 비치려고 해도 그 파도 속에 태호 36,000경의 월제 파심서량소야 그 달이 그 파심 속에 있으니 말이야 옳게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해운대 앞에 잔잔한 바닷물에는 앉으면 해오리요 누우면 산오리인데 앉으면 더 바다에 둥그란 달이 있고 누워있으면 더 하늘에 있는 둥근 달이 있고 하듯이 말이니 천강유수 천강을 이런 경지를 해인의 경지라 바닷물이 조용하면 삼라만상에 거기에 다 여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해인사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닷물이 조용해야만 거기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하려면 흔들리는 그릇을 다 한시 좀 묶어놓고 그걸 집중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야 물을 가라앉혀야만 찌끄리기가 다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만이 딱 남아있을 때 그때 하늘에 있는 달이 더 비치게 마련이란 말이야 물그릇 천 개 떠다 놓으면 달이 천 개 나타날 거 아닙니까? 1월이 보연 일체수하고 일체수를 수월을 일체수 1월섭이라 일체 물에 있는 달을 다 달이 또 걷어가 버리지 하늘에 있는 달이 다 걷어가 버릴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해인의 영지인데 바냐라고 하는 말을 산스크리트 원어로는 브라지은하 그럽니다 마하 브라지은하 브라지은하라고 하는 뜻은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잡아 당겨서 모은다는 뜻이에요 마하의 능력을 허트러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집중해서 모인다는 뜻이에요 집중해서 모이면은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은 맑아지고 맑아지면은 밝아지고 밝아지면은 거기서 빛이 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응? 이게 대적광산맥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흐트러지는 마음을 화두 하나로서 탁 집중하는 거야 집중하면은 거기에서 말이지 예?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거기서 빛이 나기 마련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참선하는 방법인데 마하브라지은하 마하브라지은하가 이게 선입니다 이 마하브라지은하면 더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지혜가 나타나가지고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파라라고 한 말은 본래 천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파라가 천당입니다 파라다이스 한다든지 파라솔 하면 하루를 막는 것이 파라솔 아닙니까? 파라다이스 파라솔 한다든지 바람일다 하면은 천당에 도착한다는 뜻이고 해탈을 얻는다는 뜻이고 파라제 먹자 천당 가는 발을 보호한다는 뜻이고 바라이 바라지가 천당 가는 일을 포기해버린다 바라이 바라이제를 보호한다 그랬죠? 파괴한다는 것 이 파라란 말이 바로 천당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하브라즈나 바람이 있다야 마하바냐 바람이란 말이 이것이 바로 참선을 해서 지혜를 얻는 경계를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처님 은혜를 입고 세계 40여 개국을 여행을 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갖다가 여행을 하면서 일본 나라를 갖다가 마지막 돌아오면서 일본을 들렸어요 경도에 동보는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법당 목행위에 가니까 사방 한 평쯤 되는 여섯 자쯤 되는 높은 유리곽이 서 있어요 그 유리곽이 서 있는데 그 유리곽 그 진열장 안에 뭐가 있는 시커먼한 게 뭐가 이렇게 꽉 찼더라고 가만히 가서 지리다 보니까 내 장단지만큼 굵은 머리 뭉치가 머리 동아줄이 이렇게 서리서리 해가지고 꽉 그리고 저때 설명서를 써놓기를 옛날 몇백 년 전이라고 했더구만 날짜는 내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법당을 처음 질 때 법당 대들보가 127자라 그 큰 대들보를 갖다가 끌어올릴 때 새끼줄을 가지고 설랑 끌어올리다가 그것이 끊어져가지고 눈사태가 나서 사람이 뭐 몇 명인가가 희생을 당했답니다 여기에서 와야줄도 없고 로프줄도 없기 때문에 뭐로 가지고 이것을 끌어올려야 되겠느냐 가장 이것을 잘 끌어올릴 수 있는 끈에끼는 머리털이 제일 좋다 하니까 그때 수만 명 되는 신도들이 당장 그 직석에서 머리를 다 끊었답니다 머리를
그 일본 사람들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앞대가리 뭐 홀락깎아가지고 막 반질반질 안 합니까? 뒤에만 머리 좀 있고 안 합니까? 그게 아마 그때 끊은 건 것 같아. 머리를 홀락홀락 다 깎아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긴 머리채를 다 끊어가지고 그 머리채로 가지고 동아줄을 꼬아서 그 동아줄을 꼬아서 그 동아줄로 가지고 대들보를 감아서 와쇼이 와쇼이 끌어올려가지고 그 동보론사 법당을 지었다 이겁니다. 사실이야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머리털을 보고 머리털 뭉치를 보고 내가 입이 한참 벌어져가지고 내 입을 내가 다무지 오므리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마부라지나 바람이 있다야 마부라지 마의능력이기 때문에 눈 깜짝할 새 지구를 일곱 받고 반도는데 손오공이 보다면 더 빠르단 말이야. 금방 도망가버리고 금방 도망가버리고 금방 화두를 잡으려고 하니까 노젓가락 가지고 슬렁없었으니 간에 계란 집으려고 하는 게 요리 삐끄러지고 조리 삐끄러지고 죽어나 잡히지를 않고 그 마음이 도망간다 이 말이야. 도망가는 것을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들어 먹는 것이 화두거든요. 이 화두 한 가지를 갖다가 딱 간택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소응하다가 보면 염이 된다. 생각염자다. 우리가 염불을 한다 하는 것은 염불 한다는 것이 목닥 두드리고 설랑 염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구불이지 염불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입으로 하는 게 염불이고 생각으로 하는 게 염불 아니냐 이 말이야. 생각염자 염불이지 어때? 입구자 구불이라 소리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목구녕 속에서 화두가 제절로 항상 나온다 이 말이야. 입으로 안 해도 소응화두를 하다가 보면 염화두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놓치지 않냐고 계속 송화도 염화도 계속하다 보면 화두가 딱 하니 얘기를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간화두가 된다 이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것을 하라 소리는 아니니까 미쳤나 뭐 누가 그 짓 하고 자빠졌노 싶은 생각이 있으려는지는 모르지만은 실제 공부하는 경계가 그렇다 그런 것 같습니다. 화두상에 유의부단하면 화두 가운데 이심이 있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면 심형진이라 이것을 진짜 이심이라고 하는 게 진이 기시에 불속점차하고 진짜 이심이 일어날 때 전차에 속하지 아니하고 천우재단하여 동소불변하고 남북을 불변이니라. 진짜 이심이 일어나면은 대번에만 번천복귀하는 소식이 나타나서 체기를 넘어가는 법이 없다. 야족 참선인데 만약 진짜 참선을 하고자 할진대는 만장신당 중에 투일계석 상사야 만장 만길되는 깊은 못 속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탁 던졌다 이거 퉁 던졌다 이거. 투정투자야 꼭대기서부터 저 밑바닥까지 중간에 띄워놓고 내려가는 부분 없거든 쭉 연결돼서 내려간다 이 말이야. 성능여시공 영공하야 진실로 능이 이와 같이 화두가 간단되지 아니하고 일칠일중에 야모양모도 다니면 일칠일중에 만일 확철대오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노승은 금일에 범대모라 나는 지금 대망을 박이 범했기 때문에 치입조 너희들 대신해서 내 지옥 가겠다. 옛날 스님들과 그런 말씀을 무수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참선은 여러 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참선은 7일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어떤 것이 진짜 참선이냐. 화두가 탁 잡혀서 놓아지지 않는 경지. 응? 아까 살짝살짝 도인이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자나 꿈을 꾸나 항상 화두가 되는 그런 경지. 그런 경지면 7일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깨쳐요. 그러나 야지 일상 소시하고 마냥 화두가 조금 되다가 의무이자면 또한 의심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의심이 없어져 버리고 뭐 내가 남산에 갔든지 어째 한강을 건너가고 있든지 말이지 남대문 시장이를 갔든지 동대문 시장 독대리 시장으로 돌아댕겼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진심 발휘요. 이것은 진짜 의심을 발휘한 것이 아니야. 속주작이니라 그냥 조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공연이 원숭이 숙내내듯이 숙내낸 참선합니다. 뭐가 이런 거 가지고 퉁부처처럼 안 적은 것 같지만 생각을 오만데 다 돌아댕긴다. 손오공이처럼 돌아댕기고 있다. 비진진발이라. 이러니 여기서 다시 정신을 탁 차려가지고 졸지 말고 정신을 탁 차려가지고 이 무슨 경계인고 생각하고 다시 화두를 또 잡아라.
참선하는 사람은 언제나 화도 부지런히 잡으라 소리지 그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더 지나가고 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괜히 껍데기만 얼음얼음 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이랬으니까 천성 마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합장들 하시고 마반야바라밀 10번 부르시고 해양하시기 바랍니다. 마반야